오늘 입시 코리아 매거진이 방문한 대학은 대한제국 시절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사 숙명여자대학교이다. 세계 최강의 명문여대,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숙명여대 캠퍼스를 입시 코리아 매거진과 만나보자.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대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1캠퍼스와 2캠퍼스로 나뉘어 있다. 1캠퍼스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건물은 학생회관이다. 내부에는 학생들을 위한 매점과 문구점 등이 위치해 있다.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은 행정관이다. 행정관에는 교무처, 입학처 등 학교 행정 업무를 위한 부처가 위치한다. 숙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잔디 뒤로 보이는 건물은 숙명여대의 본관인 순원관이다. 순원관은 지상 10층의 건물로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학생들이 공부한다. 내부에 위치한 강의실도 살펴봤는데 넓고 깔끔한 모습이었다. 순원관 우측에는 기숙사인 명재관이 위치한다. 숙명여대 기숙사는 2인 1실에 각 방에 화장실이 있으며 성적 순으로 배정한다고 한다. 숙명여대는 좁은 캠퍼스 사이사이 녹지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좌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법과대학 건물인 진리관과 명신관이 있다. 명신관 내부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된 PC실과 학생 식당이 위치한다. 그 앞으로는 명신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교수 연구실이 있는 건물인 세임관이 있다. 제1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제2캠퍼스 정문인 자유문이 있다. 자유문을 따라 들어가면 제2캠퍼스의 중앙광장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은 숙명여대의 축제도 열리고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는 공간이라고 한다. 중앙광장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르네상스 플라자. 1층에는 박물관이 있으며 3, 4, 5층에는 여러가지 공연이 열리는 숙명아트센터이다. 르네상스 플라자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 보이는 건물은 음악대학이다. 개인별 연습실과 강의실도 있고 학내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다.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 내부에는 숙명역사박물관과 삼성컨벤션센터가 있다. 100주년 기념관 옆쪽으로는 숙명여대의 중앙도서관이 위치한다. 10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있으며 총 6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서관 앞 광장은 재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과제를 하거나 간식을 먹는 야외 공간이라고 한다. 1906년에 설립돼 올해로 창학 110주년을 맞은 숙명여자대학교. 학교는 미래의 여성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여대 최초 ROTC를 설치한 데 이어 공과대학을 신설하여 여성 공학 인재도 양성한다.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숙명여대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여성 리더가 배출되길 기대해본다.